국내 증시 어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한데 뉴욕 증시가 살짝 다시 흔들리면서 조금의 불안한 마음이 한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엔비디아가 출렁였던 만큼 어제 그래도 모두 동반 상승에 나섰던 국내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좀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확인해보기 전에 미증시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강하게 출발했지만 끝은 안 좋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내렸고요. 나스닥이 1% 넘게 S&P 500 지수 0.77% 하락세였습니다. 지수 흐름 보시면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NKD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낮아지자 좋은 흐름을 보이며 출발을 했지만 이날 진행이 됐던 미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자 주가에는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르는 게 초록 그리고 내리는 게 빨강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군데군데 빨강, 군데군데 초록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좀 단체로 하락한 그런 섹터들이 있어서 그 섹터들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여행주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주부터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락하면서 다시 주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고요. 브로드컴도 5% 이상, AMD 장중에는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퀄컴도 1% 이상 내렸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0% 이상 급락 했는데 사실 반도체주의 급락세를 이끈 것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이죠. 2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17%에서 11.2%로 크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3분기 매출은 예상치보다 좋았고 또 10대 1 액면 분할 요새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실적 탓에 주가가 20% 급락했고요. 다른 반도체 주까지 덩달아 끌어내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AMD, 파이퍼 샌들러가 탑픽으로 유지한다라는 이야기 이날도 내놓으면서 장중에는 상승하긴 했지만 AMD마저 끌어내리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하락을 의미하는 빨강불이 켜졌습니다. 또 여행주도 살펴볼까요? 여행주의 하락을 촉발한 건 에어비앤비의 실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분기 매출은 11% 증가했지만 EPS가 15% 감소했고요.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약 리드타임이 빨라졌다. 즉 예약을 하고 입실하는 그 시간, 리드타임이 짧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그만큼 지출을 망설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여행주 전반에 같이 하방 압력을 작용을 했고요. 에어비앤비는 13% 이상 급락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급락세가 나오고 또 하락세가 보인 종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신다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오늘은 올랐습니다. 버핏 매도 그리고 구글의 반독점 이슈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날은 반등을 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앱스토어 매출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 의견 유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급락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만 여전히 성장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는 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익률이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전에는 강한 성장 그리고 이익률도 높게 유지가 됐지만 지금 이익률 아까 보셨듯이 17%에서 11.2%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 번스타인이 언더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함께 올렸습니다. 최근 40% 가까이 하락한 게 바로 반도체 설계 기업 암이 되겠는데요. 모바일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 밸류에이션 현재 매력적이다, 진입 구간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여행주 크게 급락했었는데 트립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비라일리가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성장세, 이익률 전망을 고려해서 투자 의견을 재조정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슈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예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경계심리가 높은 시장입니다.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죠. 사실 지금 빅스 지수가 27 수준으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장에서 65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내려왔지만 1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변동성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또 온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부진한 미 제조업 PMI 지표 그리고 실업률이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 지금 목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변동성 타임라인을 정리해놓은 차트가 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을 때 빅스 지수 26을 나타낼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잦아들었다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8월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또 한번 변동성, 큰 출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앞서고 있는 것은 현지 시간 8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는데요. 8월 3일 기준 9천 건 감소한 24만 건이 예상된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통계입니다. 그러면 그 전주에는 왜 이렇게 크게 올랐었냐? 자동차 공업 공장 휴업 그리고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좀 문 닫는 공장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증가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될 지표에서는 9천 건 감소가 예상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용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을 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발생한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가 매우 큰 차지를 하기 때문에 경제가 지탱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엔화에 대한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오죠. 엔화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사실 내려왔었는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요. 하지만 다시금 올라오고 있죠.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크게 급등한 것은 전날 일본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좀 자제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이후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정상화이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번스타인은 내수 소비가 강한 기업 소매나 음식료에 집중을 해보고 수출 비중이 너무 큰 자동차는 조금 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주, 소형주를 따지기보다도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내수 소비가 강한 기업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추천주 제시했는데요. 닌텐도, 넥슨은 엔터주가 되겠고요. 캡콤은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되겠습니다. 슈가이 제약, 제약에서 바이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키엔스까지 제시가 돼 있습니다. 기계 관련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화 강세 흐름을 미리 차근차근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주목해봐야 할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일제히 매도 물량을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지수 모두 오름폭을 키우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1.8% 오르면서 2568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2% 더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748선까지의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과 외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을 통해서 어제 시장에서 관심받았던 종목들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해 종목의 이름을 변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이 장 초반부터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외인들도 어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아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공개하면서 셀트리온 주가도 8%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어제 SM과 하이브 또 엔터주 안에서는 실적 발표를 내놓았죠. 매출 정도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면서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되려 JYP 엔터테인먼트가 더 큰 수혜를 받아가면서 장중에 8%까지 가격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순매수 상해 종목 1위에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기관 쪽의 리스트를 보시면 또 하이브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쪽 순매수 상해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죠. SM과 마찬가지로 매출단에서는 전분기 대비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SM과 JYP보다도 더 가격폭의 제한은 있었는데요. 어제 5% 정도 가격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또 어제 이 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이후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경찰에 인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더 제한됐던 모습 장중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도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이죠. 넥슨게임즈 어제도 강한 상승 보이면서 두 자릿수 이상 올랐는데요. 하반기까지 신작과 구작의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증권가들의 분석 아래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어제 새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 받았는데 현재 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14만 원 선까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휴젤 또한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어제 코스닥 쪽에서도 상위 권에 이름을 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 이슈와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시장 안에서 여전히 핫했던 부분은 진단키트 관련주였습니다. 어제 관련주들 네 종목이나 상한가에 일제히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진메트릭스나 오상자이엘, 엑세스바이오 등 어제 일제히 장 초반부터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관련주들 백신이나 진단키트 쪽으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진단키트 전주 대비해서 판매량이 300% 넘게 급증했다라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진단키트의 가격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300원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7,4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해당 부분이 모두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어제 오늘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류 쪽도 KCTC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쿠팡이 분기 처음으로 첫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관련 물류주들이 또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KCTC는 21%, 동방은 6%대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영업 손실이 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데 시장은 더 집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TMF 사태까지 겹치면서 물류주들 지난주부터 꾸준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 대왕고래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왔죠. 화성밸브가 16%, 한선 엔지니어링도 9%가 가까이 올랐는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중 관련해서 물리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최소 탐사 자원량이 35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양이 35억 배럴 될 수 있는 가능성 90% 넘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대왕고래 관련 주들도 하반기 갈수록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개장 전 확인해 볼 이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과 이슈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이슈고요.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이 7월 첫 번째 주에는 11%대였는데 7월 마지막 주에는 3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환자 수 추이도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100명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올 여름 들어서 다시 500명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어제 녹십자 MS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지금 전문가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제네지아를 여러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진단시약이 전체 매출의 56% 넘게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코로나19 관련주로도 분리해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다른 관련주들 어제 장중에서도 상한가 안착을 해줬는데 관련주들 오늘은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어제 종가 현황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네 가지 종목은 모두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녹십자 MS는 12%대 상승을 보였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을 한 만큼 오늘 관련주들 안에서도 더 높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어제 또 시간에서 단독으로 나온 소식인데요. 지금 TMF 사태가 아직까지는 일단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 그리고 판매자들의 불편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정부에서도 일단 카드사와 피지사 그리고 TMF가 모두 동일하게 해당 부담을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산 구조를 확인을 해보시면 소비자가 결제하고 나면은 카드사업과 지원을 하고 카드사의 금액이 피지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MF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피지사가 중간 카드사와 TMF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해당 부담은 모두 피지사 측이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인데요. 다만 수수료율을 놓고 봤을 때 보통 판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2.2%인데 카드사가 가져가는 게 2%, 그리고 피지사는 0.2%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피지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기에는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제도 개선안과 관련돼서도 구체화되는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식으로 오늘 피지사들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TMF 관련해서 피지사들 지난주에도 급격한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전날 종가에는 분위기 어떠했을지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는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KG 모빌리언스는 그나마 반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NHN KCP는 어제 1.5% 정도 가격 하락이 이어졌었네요. 오늘 피지사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소식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관련주들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고요. 오늘 카카오나 뭐 넷마블 또 게임주들 위주로 실적 발표가 됩니다. 실적까지 함께 챙겨보시면서 개장 전략 챙겨가 보시죠.